이사 가시나 봐요? 아니요. 리뉴얼 좀 하느라고요. 네. 어수선하네. 이름 바로 시작할 수 있나요? 좀 급해서요. 아, 예. 그럼요. 그 일이 어떤 일이냐에 따라 다르겠죠? 아이들 둘이 실종됐어요. 같은 날 30분 간격으로 각각 다른 장소에서요. 송은율, 7살. 8월 21일 오후 7시 20분쯤에 미래아파트 놀이터에서 실종됐어요. 정가람, 역시 7살. 같은 날 7시 50분쯤에 자택 본인 방에서 실종됐고요. 실종된 지는 일주일 됐어요. 수사는 답보 상태고요. 아이고, 아유 저기 죄송합니다. 저희가 다 되는데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. 현재 경찰 수사 중인 사건에는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. 수사 중인 사건은 아니에요. 정확하게 말하자면. 뭔 소리야? 신고하는 애가 한 명 더 있네. 같은 날 비슷한 시각 다른 장소에서 없어진 한 명. 그 애를 찾아달라고 온 거잖아요, 지금. 왜 그렇게 생각하죠? 그러게, 응? 아이고, 말씀 잘하셨네. 넌 왜 이렇게 맨날 기승전결이 없어, 불친절하게. 형. 아까 애 아빠랑 같이 왔잖아요. 절박하긴 한데 이 일이 외부로 알려지면 안 되니까 섣불리 들어올 순 없고. 이 아이들 중 한 명이 아빠일 수도 있잖아요. 일단 얘네 둘은 아니고. 찾을 수 있겠어요?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. 응? 야, 얘기하다 말고 또 어딜 가, 불친절하게. 나가서 우리 진짜 의뢰인하고 신뢰 좀 쌓아보려고요.